네, 우리 차용수 소장께서는 SK 그룹주를 좀 주목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SK가 이제 뭐 거의 7% 가까이 주 SK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일단은 뭐 오늘 같은 상황에서 유독 좀 돋보이는 모습을 확인이 되고 있죠. 네. 다른 여타 그룹주들에 비해서 SK 관련해서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맞습니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또 상승폭이 달리기 좀 맞아요. 높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SK 그룹주들에 대한 어떤 뭐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거래 정지 들어가 있는 SK텔레콤을 주로 보셔야 됩니다. SK텔레콤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인적 분할 이후에 거래가 재개됩니다. 29일 날 거래가 재개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인적 분할을 통해서 SK 그룹 내에 SK텔레콤이 이제 중간 지주에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변화가 좀 모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SK하이닉스 주 SK가 있고요, 지주회사. 네. 그다음에 SK텔레콤이 있었고, 그다음에 손자회사로서 SK하이닉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인적 분할한 이후에 SK하이닉스가 자회사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가 지금 손자회사 같은 경우는 M&A를 할 때 지분을 100% 인수, 그러니까 상대방 지분을 100% 인수해야 되는 어떤 상법이 있는데 이게 자회사가 되면 이제 M&A가 자유로워집니다. 5%가 됐던 10%가 됐던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M&A를 좀 시도해라. 해외 많은 돈을 가지고 해외 좋은 회사들을 인수해라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만 SK하이닉스는 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100% 지분 인수라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SK텔레콤의 인적 분할 이후에 SK하이닉스를 키워가겠다라는 게 SK 그룹 내 어떤 그러한 그 전략이고요. 네. 이런 것들은 11월 초에 나온 인적 분할과 관련돼서 나왔었던 뉴스 기사를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다양히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SK와 SK텔레콤, SK텔레콤 같은 경우 이제 통신회사와 비통신회사가 6대 4로 인적 분할돼서 이제 두 가지 회사 주식을 다 보유할 수 있게 되는데요. 네. 이러한 쪽도 통신도 현재 지금 5G 관련해서 주목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비통신회사 뭐 11번가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가치, 여기에 이제 SK하이닉스의 자회사 등극 이런 것들이 SK 전반적인 그룹 내에 있어서의 새로운 변화 이런 걸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지금 언급하셨던 SK 그룹주, SK 또 SK하이닉스 몇몇 종목을 좀 최근 흐름을 좀 살펴주시죠. 예, 일단 지금 뭐 대표적으로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뭐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SK가 아니겠는가 네, 네.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SK 같은 경우 지금 현재 6% 급등하고 있네요. 예, 6%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가 바닥권에서 아주 깔끔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러한 차트 모양이라면 전형적으로 내일도 추가 상승이 가능한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들어주는 깔끔한 모양이 현재 지금 연출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SK 같은 경우도 이러한 모양들을 우리가 잘 보고 들어갈 수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그 차트 수준에서 보면 12만 원대 저항대에서 이제 머물러 있는 3일째 머물러 있죠. 이게 네. 쉽게 밀리지 않겠다라는 모습들입니다. 맞아요. 거래량도 네. 줄어들면서 12만 원 부근에서 멈춰서 있다라는 것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SK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제 월요일까지 이제 SK텔레콤이 신규 분할 상장되는 그때까지는 시세 탄력이 좀 더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한 차례 더 레벨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단연 뭐 SK가 지금 눈에 띄지만 이 안에서 가장 그래도 선호하시는 종목 SK하이닉스로 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네. 뭐 SK 같은 경우가 대장주이긴 합니다만 SK하이닉스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괜찮다 네,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SK도 외국인과 기관이 사랑합니다만 SK하이닉스 반도체 시황과 맞물리면서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고요. 결국 M&A 역할은 SK하이닉스가 할 것으로 보여지죠. 따라서 자회사로 등극한 SK하이닉스가 다양한 M&A와 시장 확장성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한 모습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SK하이닉스를 공략하시는 게 좋고 결국 SK그룹주들 전반적으로 다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SK그룹주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특히나 SK하이닉스를 주목하자 말씀하셨어요. 자, 매매 전략으로 좀 마무리할까요? 일단 뭐 12만 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네. 13만 원 직전 뭐 좀 저항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손절가는 11만 5천 원 제시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손절라인 터치할 가능성보다는 상단이 훨씬 더 열려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테마니슈 YG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